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자작 주행 충전기인데요. DC to DC 부스트 컨버터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하다가 부품을 하나 망가뜨렸어요. 보시면 이게 가변 저항인데요. 각 장비에 보면은 요런 가변 저항이 3개씩 붙어 있어요. 요란 가변 저항을 일자 드라이버로 돌려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몇번 돌리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네, 요러한 형태의 가변 저항이 내구성이 약해서 잘 고장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고 케이스에다가 매립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매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게끔 장착이 돼서 이 설정을 매립 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아쉬운 점도 있고 해서 이런 가변 저항을 제거를 하고 그 볼륨 조절형 가변 저항으로 교체를 할 거예요. 이러한 형태가 볼륨 조절형 가변 저항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가변 저항이 붙어 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보면은 다리가 세 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볼륨 조절형 가변 저항을 여기다 바로 붙이진 않을 거고요. 이러한 헤더핀 다리 3개짜리로다가 연결을 해서 나중에라도 커넥터를 쉽게 분리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가변 저항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요. 지금 W104라고 써 있어요. 동일한 그 저항값을 갖는 볼륨형 가변 저항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W104라고 써 있는 게 100K 옴짜리 가변 저항이에요. 이거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기판 고정형 가변 저항하고 대비해서 볼륨형 가변 저항 어떤 거를 써야 될지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볼륨형 가변 저항의 원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내부 구조가 이렇게 저항 물질로 돼 있고요. 이 A 쪽에가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B 쪽에가 플러스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와이퍼가 맨 왼쪽에 있으면은 저항을 덜 타게 되고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저항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옴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 저항이 커지면은 전압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원리로 전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도록 할수 있어요. 작업이 난이도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다가 3핀 커넥터를 연결을 할 건데, 땜을 하려면은 이 방열판 뒤쪽으로다가 인두기를 넣어서 땜을 해야 되는데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은 핀이 3개가 있어서 이것도 제거를 하고 이 안쪽으로다가 인두기를 넣어서 납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가변 저항을 제거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뒤쪽에 땜이 있는 거를 녹여가지고 제거를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판이 손상되지 않게끔 해서 이 가변 저항을 좀 부셔야 돼요. 부셔서 제거를 하시고, 그럼 이러한 형태로 핀이 남게 되는데요. 각각의 다리를, 기판 뒤쪽에 있는 땜을 녹여서 각각의 다리를 떼는 방법이 있고요. 그대로 이 핀에다가 납땜을 해가지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작업을 할 건데요. 가변 저항이 많이 있는데, 욕심 같아서는 얘네들까지 다 떼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일단 작업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 전압 조절 쪽에만 작업을 할 거예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이런 거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신세계를 다 뛰었는데요. 이게 납 때문에 지금 막혀 있거든요.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요 납을 제거를 하고 얘를 끼우려고 했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잘안 돼요. 이 뒤쪽도 방열판 때문에 지금 인두두기도 잘안 들어가고 해서 얘 다리를 좀더 잘라내서 그대로 붙여야 될것 같아요. 기판에 인두를 너무 오래 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붙어 있는 다른 부품들이 손상이 갈수 있어 가지고 살짝 됐다가 떼는 형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대충 이렇게 가접을 해놓고, 대충 가접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납을 좀 많이 해서 붙이면 돼요. 살짝 붙였다 떼는 형태로. 잘 붙었네요. 여기 이제 헤더 핀 이게 순놈인데요. 여기다 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뺐다 끼울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아,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볼륨형 가변 저항을 보시면 요 오른쪽 끝에가 플러스고요. 왼쪽 끝에가 마이너스고, 요 가운데가 그 신호선이에요. 그래서 장착을 하실 때, 얘도 다리가 세 개인데요. 지금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가운데 건 신호선이니까 뭐 판단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 양쪽 사이드가 어느 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이럴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장치에다가 전원을 먼저 연결을 하고요. 장치 전원 입력 쪽에 이제 마이너스 쪽에 대고 왼쪽 가생이부터 이렇게 되면은 좀 전압이 안 나오는데요. 이거라면은 같은 극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끝에를 대보면 12V 나오죠. 그러면 오른쪽 끝에가 플러스 선이고 왼쪽 끝에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이 오른쪽 끝에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장착이 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맨 오른쪽에가 플러스니까 이쪽 플러스 쪽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케이스에 장착했을 때 요거 볼륨 조절형 저항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